의장님, 사무총 대원님, 각국 대표 여러분, 서부과 충청의 의장님의 질문을 추가합니다. 오늘은 일가 대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동안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촉경하고 있습니다. 민주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운명적 진보를 일으켜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의 집단적 유입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한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술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대가하여야 합니다.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악착을 가하는 동시에 FDA 이니셔티브의 성공감을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UN 시스템과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